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새해를 맞아 미래 유망 사업인 기후 환경 분야에 3조 원을 투자해 충북의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나 목표가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준세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친환경 경제와 4% 경제 실현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기후와 환경산업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집중 육성할 분야는 기상과학 고도화,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선진화 구축, 쾌적한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입니다. 세부 사업은 수소 연료발전 시설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중국권 대기환경청 유치, 산림바이오, 혁신밸리 구축 등 쉬운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에 한 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만 7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그러나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와 투자 후 효과가 빠졌습니다. 총 투자액 가운데 국비가 28%, 민자는 63%에 달하는데도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대비 확보 또 이외에도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서 좀 우리 충북도가 기후 환경에 있어서 전국 최고의 일단 충청북도에서 특화해야 될 부분들을 우선 그 추려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나 민자 유치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또 이전에 이미 발표했던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구체성과 참신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주 충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대기 발령을 받으면서 윤창호법 시행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특히 보훈경찰서는 18년이 넘은 음주운전 제로 기록이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보은의 한 국도입니다. 도로 옆으로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안전표시판은 통째로 뽑혀버렸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보훈경찰서 간부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이 경찰관은 이곳 커브길에서 방향을 잃고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이 간부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보훈경찰서는 지난 2000년 4월 이후 18년 7개월, 6,837일 만에 음주운전 제로 대기록이 무너졌습니다. 보훈경찰서는 그동안 전국 경찰서 가운데 최초이자 최장기간 음주운전 없는 경찰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9%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에 잠들기도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출발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는 이런 일탈행위에 대해서 엄한 그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기간 중에 발생한 경찰의 음주운전,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들은 대기 발령 조치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두 경위에 대해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해놓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의 한 아파트가 최근 잇단 수도관 동파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빈집에 수도관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빈집 주인도 조합 측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수도관이 터지면서 아파트 복도로 쉼없이 물이 쏟아집니다. 다른 층 복도 곳곳은 빙판이 됐습니다. 방 안 천장과 벽은 까만 곰팡이가 피었고 바닥에는 물받이 통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는 마치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여기 밖에 복도만 봐도 봐요 지금. 완전 빈판길이야. 맨날 물 틀어놓고 보일러도 켜놓고 가야 되는 상태이고 지금.
재개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체 70가구 중 재감정을 요구하며 살고 있는 19가구 주민들은 빈집들의 수도관이 터지면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집 주인이나 조합 측에도 대책을 요구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자신들에게는 소유권이 없다였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위임해서 갔으면 거기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게. 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일러 안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열어볼 수도 없는 데다가 안에서 터질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죠. 주민들은 25년 된 아파트가 물에 젖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 자칫 붕괴되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진천군의 지난해 인구 증가율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충북 혁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진천군 인구는 7만 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6.2% 많은 4,541명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충북도 내 1위이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가 신규로 국제정기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간 주 5회 이상 국제정기노선을 신규 운항할 경우 최대 4억 원, 주 3, 4회는 최대 3억 원, 주 2회는 2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5개 이상 노선 취항에 1억 원, 서너 개 노선 취항에는 7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나는데요. 지난 주말 방화가 잇따른 충주 전통시장에선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 덕분에 참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내 한 점포 앞 서성거리던 남성이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바로 옆 LPG통까지 불길이 번졌지만 소화기를 들고 나타난 시민들이 순식간에 불을 끕니다. 길거리 폐지더미에도 불이 났지만 시민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성공합니다. 거리에 구석구석 배치돼 있던 소화기를 활용한 겁니다. 이곳 전통시장에는 이처럼 소화기가 거리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점포들이 줄지어 있고 좁은 도로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초기 진화를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주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찔한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화기에 대한 효과는 극대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최성기가 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크긴데 초기에 소화기 한 대에는 소방차량 한 대 이상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작은 준비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개관식만 하고 몇 달째 문을 닫아놨던 옛 청주 역사 전시관이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인 청주 중앙동 상권 활성화에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옛 청주 역사 전시관에 문이 열렸습니다. 5, 60년대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기차 통학의 고단함도 이젠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그때 참 그렇게 저 시커먼 차가 연기를 뿜어가면서 칙칙폭폭하고 다니던 그 모습이 서운하지요. 사람한테 밀려가 그냥 달 정도로 사람이 많았죠. 1968년 구도심을 떠났던 청주 역사의 복원은 도시재생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중앙동 상권의 호재입니다. 90년대 들어 침체로를 걷던 중앙동 상권은 2015년 전후 젊음의 거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하루 4,500명 선이었던 유동인구가 지난해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근처에 맛집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법한 분위기. 청주시는 소나무 거리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어우러진 소나무길 프리마켓을 열었고 청소년 광장을 축제 장소로 만들어 시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주 역사를 재현하게 되었고 이 중앙동 일대가 상당히 지금 번영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개념이었던 비움의 거리가 이제는 시민들이 북적이는 가득 찬 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전 벽해하고 있는 청주 중앙동상권에 임대료 인상 등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한범덕 청주시장의 선거 공약인 도시공원 민관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덕 시장은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24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8월 열리는 2018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명예대회장에 위촉됐습니다. 충북도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반기문 명예대회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열리며 세계 100개국에서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약 500km의 비무장지대를 인간띠로 잇는 운동이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DMZ 평화인간띠 운동 충북본부는 충북도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남북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4월 27일 인간띠 행사에 참여할 도민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DMZ 평화인간띠 운동에는 모두 50만 명 정도가 필요하며 충북에서는 5만에서 10만 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청주 공곤에 다문화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개원한 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가 2년째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원 당시 정신과 전문의 1명에 이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8차례에 이어 올해 급여를 인상해 추가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전일제를 시간제 근무로 확대해 다시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설과 추석 명절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원장은 5만 원, 정부 지원 담임 교육교사는 10만 원, 정부 미지원 보육교사는 13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수혜자는 160명 정도입니다. 군은 또 매월 2만 원 상당의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6시쯤에는 제천시 봉야읍의 철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1시간 지연됐으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천에서는 새마을교통봉사대 정기총회가 오후 6시 30분 새마을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가 오전 10시 우석대학교에서 운영됩니다. 괴산에서는 괴산 오성 드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후 6시 10분 오성중학교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 제천, 음성, 괴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이 영하 12도, 보은 영하 8도, 청주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도 등 1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최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